돈도 가져가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잃었다. 그러면 동전도 도박이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중판이라. 그러면 딱지도 잃고 돈도 잃는 거네요. 네. 네. 만약에 많이 잃으면 몇 개까지 잃어봤어요? 한 20개. 이렇게 되면 하루에 12,000원 가량의 우관은 노린 셈인데요. 아, 이 어른들의 화투놀이 못지않게 우관은 액수도 크지만 아이들은 아직 무디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죠. 내가 돈을 잃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은데? 그러면 딱지를 넣고 딱지에다가 돈전을 넣고 하면 그 딱지에 돈전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게 있으니까요. 여기에 동전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돈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오면 이걸로 나는 뭘 살 수 있다, 이걸 모아서 딱지부터 살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돼버리니까 이게 저 엄마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동전을 끼울 수 있는 고무 딱지, 과연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인기예요? 빨리 아이들한테 확산이 되고 그렇게 딱지 몰라요. 지금은 초등학교를 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2초대를 붙여줘요. 고무딱지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다는 동전 고무딱지. 초등학생들은 물론 유치원생들에게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아유, 걱정되네요. 이렇게 사줘야 돼요. 많이 곤란하시겠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진짜 요만한 애도 안 돼요. 그래요. 네. 놀 수가 없으니까 안 놀아주니까 애들이 딱지 가지고 오라고. 딱지치기 놀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동전을 끼워서 돈을 걸고 딸 수 있게 만든 특정 고무 딱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시대에 따라 놀이도 변한다고 하지만 아이들 장난감에까지 꼭 이런 사행성을 조성해야 됐을까요? 제조업체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 찾아가 봤습니다. 워낙에 동전이 딱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라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도 넣어보고 사실은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그 사이즈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도면을 보면 이 동전보다도 훨씬 작게 해서 동전이 들어갈 수 없는 사이즈였습니다만 지금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또 재질이 고무 재질이고 하다 보니까 것이 굉장히 사행성을 의도한 적은 없다는 제조업체.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전을 혹시 끼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이즈를 줄였어요. 학부모들은 업체의 상술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으로 요즘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애들이 왕딱지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뽑는 게 있는데 그거 딱지를 사기 위해서 한 박스를 사면은 그 왕딱지를 그냥 공짜로 그냥 주는 셈이라고 박스식으로 많이 사달라고 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이 많은 양의 딱지가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딱지인데요. 걔 중에 이렇게 큰 사이즈의 딱지, 이른바 왕딱지라고 합니다. 한 박스에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모님들은 박스째로 사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품을 받기 위해서 20개를 한꺼번에 구입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 20개가 있더라고요. 이걸 사면 이거 같이 동전 가지고 하는 거. 왜냐면 여기 이 안에 왕딱지를 뽑는 그 스티커가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개에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사야 되는데 오늘 같이 가져가는 거 하나 사주면 또 왕딱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네. 나 이 딱지도 갖고 싶어, 이 딱지도 갖고 싶어서 엄마 마음으로 또 사달라는데 안 사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몇 박스씩 이렇게 사게 되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단순한 놀이같이 보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일까 싶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었던 동전 고무딱지. 일부 아이들은 이미 어른들이 도박을 할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현금이 오고 가는 게 문제죠. 잃은 거는 자기도 너무 속상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울죠. 잃으면 어때요, 10개를? 화가 나고 좀 슬퍼스러워. 짜증 있어요. 어린 아이인데도 성취감을 긍정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탕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고요. 정서적으로 가족관계, 또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로 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이상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겠죠. 아이들이 다시는 사행성 놀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 우리 어른들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